만들기 정석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봄이 시작을 했어요. 봄이 시작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베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베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40대에 넘어가니까 베스트가 없이는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리고 진짜로 제가 40대 넘으신 여러분 여성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베스트가 꼭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베스트는 정말 필요하다. 와, 베스트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쁜 베스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위드 원단, 일명 샤넬 원단이죠. 트위드 원단을 활용해서 프린즈, 원단의 끝부분을 풀어서 여기에 물려가지고 처리해서 너무 고급스러운 오늘 트위드 베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롱기장으로, 오늘 블랙이 들어가 있는 롱기장으로 하나 선택했고요. 스타일은 숏기장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숏기장 하나와 롱기장 하나 두 가지로 패턴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맞는, 나는 숏기장이 너무 요즘에 좋아 라고 하신 분들은 화이트든지 블랙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트위드로 똑같이. 그런데 숏기장은 프린지를 다르게 풀렸어요. 단작이라고 해서 여기 단작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단작 부분에서 프린지를 물렸어요. 자기 오를 풀려서 여기다 물렸고, 이렇게 물렸고, 주머니도 이렇게 바깥에도 물렸고, 하나는 이렇게 주머니 여기다가 이렇게 물렸어요. 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셔도 돼요. 왜? 패턴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만드셔도 돼요.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 받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편한데 고급스러운 베스트 지금부터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자, 도전을 해서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실루엣은 박스 실루엣이에요. 박스 실루엣을 굉장히 좋아하시들 하시더라고요. 어깨를, 자기 어깨에서 딱 놓아주고 실루엣은 놓고 진동은 조금 팠어요. 어떤 옷을 입더라도 편하시기 위해서 진동을 좀 팠고, 앞에 프린지를 짱 물렸어요. 아, 프린지라고 해서 일명 수술이죠. 수술을 딱 물렸는데, 이 수술은 어디서 사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단을 풀러서 물린 거예요. 자기 원단을 풀려서 이렇게 예쁘게 물렸는데, 보통 한 겹만 해가지고 물렸을 때 풍성하지 않을 수가 있으면 두 겹을 물리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지로 쫙 물려주시고, 주머니도 아웃포켓을 딱 했어요. 조금 이따 만드시는 영상 보시면 아웃포켓을 예쁘게 만드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안단 처리해서 안감까지 이렇게 고급스럽게 처리했어요. 자, 원단은 트위드 원단으로 해서 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금사 펄이 들어가 있어서 금사펄과 검정과 화이트가 세 가지 실로 딱 짜 있는데, 아, 그냥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원단 설명을 제가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원단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와우, 고급스럽다 라고 하실 거예요. 자, 고급스러운 트위드 원단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트위드 원단을 만드실 때 전체 심지를 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트위드는 약간 늘어나거나 이렇게 변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전체 심지를 다 붙여주신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트위드 원단을 딱 준비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뜰 건데, 제가 여태까지 패턴을 가르쳐 드리면서 요번 패턴이 제일 쉬워요. 너무너무 쉬우니까 한 5분 정도면 패턴이 끝날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니까 패턴 꼭 여러분들이 떠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나는 못 떠. 그냥 줘. 그러면은 에그모드에 일주일 동안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사서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지금부터 이제 패턴 뜨는 모습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트위드 베스트를 한번 떠볼게요. 자,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빠르게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오늘 이 트위드 베스트는 두 가지 기장이 있어요. 롱 기장과 이렇게 롱 기장과 약간 하프 기장으로 두 가지로 위에 상체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기장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롱 기장은 31인치 68cm를 놔볼게요. 31인치 68cm를 기장을 놔주세요. 원형, 오늘 5호 사이즈 원형을 사용할게요. 원형을 끝부분에 목점에 맞춰주시고 카피. 자, 허리선 연장해서 잘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1반 정도, 그러니까 4cm 정도 품을 나갈 거예요. 1과 2분의 1, 4cm 정도를 1과 2분의 1, 4cm를 품을 나가서 똑바로 H라인으로 쭉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간 다음에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 그러니까 2cm 정도, 4분의 3 정도를 내려줄게요. 원 끝점에서, 원 원형 끝점에서 2cm,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진동을 내려주고 어깨도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어깨끈 체크한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와 여기를 자연스럽게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목 부분도 프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목 부분도 좀 팔게요. 얼마나? 2cm 정도 팔게요. 옆으로 2cm, 4분의 3. 밑에도 2cm, 4분의 3 정도 판 다음에 암홀자로 연결시켜 줄게요. 뒷부분에서 기장을, 롱기장을 31인치 68cm로 왔는데 여기서 하프 기장은 25인치 63cm를 여기를 딱 놓아주시는 거예요. 요게 하프예요. 요게 짧은 요 기장이고 요게 긴 기장. 그러니까 짧은 기장은 25인치 64cm 정도가 되고요. 긴 기장은 31인치 80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뒷판이 끝났어요. 와우! 여태까지 패턴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바로 앞판 떠볼게요. 앞판은 냉단분 2인치, 그러니까 냉단분 4분의 3, 그러니까 2cm를 딱 그려주시고 뒷부분, 골시 끝부분에다 딱 맞춰서 고정. 그리고 밑에는 1인치 정도, 한 2cm 정도 띄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을게요. 자, 고정을 하신 다음에 카피, 허리선 카피.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딱 맞춰서 주시는데 다트를, 옆 다트 없으니까 다트만큼, 4분의 3만큼 내려줄게요. 그리고 카피. 자, 그 다음에 옆선에 비치는 거 똑같이 카피하세요. 옆선에 똑같이 카피. 자, 뒷중심선이 여기니까요. 뒷중심 여기니까, 앞에 부분에 배불린 부분을 1.2cm, 반인치 정도 내려주세요. 1.2cm 정도, 요 밑에를 1.2cm 직선에서, 배불림을 주신 다음에 곡자를 요렇게 써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옆선은 뒷판이랑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놓으시고, 짧은 기장도 여기 비치는데 여기가 짧은 기장이거든요. 거기에서 1.2cm, 반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얘도 그려주세요. 자, 요게 짧은 기장이고 요게 롱 기장이 됐어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어깨도 평행하게끔 그려주시고 4분의 3, 2cm 정도 얘도 이렇게 쳐줄게요. 자, 앞에 목 부분도 답답하니까 4분의 3 정도 이렇게 쳐서 4분의 3, 2cm 정도 쳐서 이렇게 암홀자로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어깨, 뒷부분에 어깨를 딱 재서 여기랑 딱 표시를 해주세요. 뒷부분 비치는 어깨랑 여기랑 똑같이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꼭 앞부분은 직각이 한 3cm 정도는 직각으로 오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랑 같이 이렇게 아래를 놓고 이렇게 파주세요. 이렇게 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긴 기장은 이렇게 뜨시면 돼요. 긴 기장은 지금 이렇게 뜨면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장일 때는 여기에 2cm를 안으로 또 들어가 주세요. 짧은 기장에 이렇게 프린지를 다르게끔 프린지를 긴 기장에서는 요 앞에 중심에 물렸는데 작은 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리기 때문에 요거를 단작이라고 따내서 거기다 물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작은 사이즈가 될 거고요. 여기는 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주머니를 놔야 되는데 주머니는 작은 거 먼저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작은 거는 허리에서 가세요. 작기 때문에 허리에서 가고 중심에서 여기가 중심이죠. 중심에서 7cm 정도 나가세요. 2, 4, 3 정도 7cm 정도 여기가 7cm 정도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선에서 똑바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17cm를 나가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를 나가주세요. 16cm를 딱 나가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웃포켓을 딱 그려주세요. 여기는 17cm를 딱 나가주시고 17cm 나가주시고 이렇게 굴려주시고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굴려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게 작은 소매고 자 큰 소매는 큰 기장의 소매는 허리에서부터 2인치 5cm 정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16cm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2인치 내려서 큰 소매일 때는 여기를 이렇게 큰 기장일 때 기장이 길 때는 여기로 긴 기장 여기가 짧은 기장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뜬 다음에 우리가 안단이 이렇게 있어요. 안단이 있고 안단은 위에 여기서부터 1과 2분의 1 4cm 정도를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 중심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자 여기 끝에서부터 10cm 정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안단선을 쭉 그리세요. 여기 안단 지금 여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단선을 그린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 안단을 4cm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7cm 정도로 이렇게 안단을 표시해 주시고 중간에 항상 이 부분 안감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낫지 표시가 꼭 중요해요. 낫지 표시 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낫지 표시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고 뒷부분에 안단 표시 해볼게요. 자, 뒷부분에는 중심에서 4cm 정도 일반 나가주시고 여기서부터 7cm 정도 내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 안단 이렇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안단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안단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낫지 표시 이렇게 해서 안감하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패턴이 끝났어요. 와우 너무 쉽죠? 진짜 여태까지 중에 패턴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자 패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럭셔리한 베스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턴 너무 쉽죠? 뭐야? 뭐 금방 끝났어? 라고 하십니까? 자 패턴이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원단도 트위드 원단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재단을 할 거예요. 자 재단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니빠 요즘 영상에 만드는 과정이 너무 생략이 돼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쉽다고 하지만 저는 초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든 영상 다 올려주세요. 아 제가 요즘 영상을 쉬운 옷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을 줄였더니 이런 항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영상을 다 올리면 1시간짜리 분량이 나오고 50분 나온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초보가 아니신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줄였어요. 만드는 영상을 좀 줄였다 보니까 그런 항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립바는 귀가 얇아서 항의를 하면 바로바로 들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지금도 약간 포인트들만 지금 만든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풀 영상 한 50분 정도 되는 4-50분 되는 풀 영상 만드는 제작 영상은 에그모드나 카페에다가 제가 두 군데다 올려놓을 테니까 제작하는 풀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에그모드나 카페에 가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놓을게요. 패턴 다 됐습니다. 재단을 할 건데 자 재단은 전체 심지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체 심지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 다대 테이프를 목 부분에 딱 다대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돼요.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척은 이렇게 긴 기장일 때 1.5야드 정도가 소요되고 짧은 기장은 1.2야드, 1.5야드 들어가는데 자, 긴 기장은 1.5야드를 주문하면 제가 1.7야드, 짧은 기장은 1야드를 주문하면 1.2야드를 보내드릴 테니까 원단 모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심지와 다대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우리 이제 미싱을 해야 돼요. 자, 미싱을 하는데 자, 미싱을 할 때 딱 볼게요. 요 영상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먼저 어깨 몸판 이렇게 박으시는 거예요. 옆선은 박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안단하고 안감하고 박고 그 다음에 안단하고 몸판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프린지 프린지는 1인치 정도로 재단이 되는 데다가 심지를 1cm짜리 심지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세요. 자,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다 고정을 하신 다음에 안단하고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 여기 진동을 그 다음에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옆선을 박기 전에 뒤집으세요. 쫙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옆선을 겉감 박고 안단을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이렇게 아웃포켓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아주시면 돼요.
와우, 말로 하니까 이렇게 영상이 짧고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쉬운 것처럼 설명을 하시죠? 라고 하는데 쉬워요. 쉬워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만드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말로 그렇게 뚝딱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그모드나 카페에 가셔서 구경하시기 바래요. 제가 같이 올려놓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잘 예쁘게 다려서 이렇게 럭셔리한 고급 베스트, 트위드 베스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들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금방금방 저 림빠가 댓글에 답변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기 바라면서 저 림빠는 다음 주에 더 예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럭셔리하고 그 다음 또 무슨 단어 있나요? 하여간 세상의 모든 좋은 단어를 다 가진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 림빠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